성님 여러분 안녕. 이거 아니지 참. 다시 할게요. 송슐랭 가이드 성님 여러분 송아 송셰 인형입니다. 후! 오늘 또 이렇게 송셰비 만들 요리는요 오스카상을 사관왕 다 휩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죠 기생충. 기생충에서 나왔던 짜파구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기생충에서는 채끝 등심을 이용하거든요. 저는 안심을 좋아해가지고 안심 짜파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짜파게티. 너구리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앵그리 너구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라면은 역시 파김치죠. 파김치는 어디? 비비고. 버터, 올리브유 써도 되시고요.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파슬리 가루. 이제 고기 사실 때 좀 두껍게 썰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식감이 좋으니까요. 이거는 매니저 형한테 부탁드렸거든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사오셨더라고요. 좀 얇아요. 지금 고기 제가 너무 큰 거는 반으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고기를 썰어줄게요. 그냥 이렇게. 이제부터는 너무 쉬워서 제가 할 게 없네. 파김치를 좀 세팅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한 번만 썰자. 파김치는 길게 먹어야지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짜파구리에는 파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짜파구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프 제조를 할게요. 짜파게티 가루를 다 부어줍니다. 메인이 되는 스프이기 때문에 느끼함을 잡아줄 앵그리 너구리 딱 눈대중으로 3분의 2만 넣어줍니다. 봤을 때 한 요 정도 남아있어야 돼요. 이게 또 다 들어가 버리면은 짜파구리인지 너구리 짜파게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너구리 스프는 3분의 2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잘 섞어주고 면을 삶아 볼게요. 배불 안 되었네. 오케이. 네, 이렇게 물이 끓기 전에 너구리 안에 있는 보석이죠? 다시마. 다시마 그냥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물을 끓입니다. 부유층이 먹던 짜파구리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굽겠습니다. 맛있는 안심을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한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녹여주세요. 소고기의 풍미를 조금 더 높여줄 겁니다. 어느정도 팬에 열기가 올라왔으면 구워줍니다. 안심 투하. 고기를 구울 때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맛있겠쥬? 센 불로 살짝 겉만 익혀준다는 느낌으로 구워주시면 돼요. 물이 끓고 있죠? 여러분 물이 끓고 있죠? 면을 넣어줍니다. 반을 쪼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빨리 타지 않도록 넣어줍니다. 솔직히 이거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기가 익었을 때 다진 마늘 같은 거 있으면은 조금 넣어줍니다. 조금 더 넣을까요? 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건더기 스프를 넣어줍니다. 하, 맛있겠다. 아, 솔직히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재료는 팍팍 넣어야지 맛있어요, 여러분. 안심에 두께가 두꺼웠으면은 그 미듐 레어로 구워가지고 싹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굵기가 얇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익힐 거기 때문에 한 80% 익혔으면은 합체해주세요, 합체.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조금 남겨놔요. 마성의 짜파구리 소스 스프. 소스 아니죠? 스프죠. 짜파게티, 짜파게티래. 짜파구리 스프를 투하해줍니다. 마성의 비율로 만든 졸인다는 느낌으로 끓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쫄거든요. 군침이 막 도네요, 입에서.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쫄면은 이렇게 저같이 보충해주시면 돼요. 뭐 완성입니다, 여러분. 와, 그럼 이렇게 짜파구리가 완성이 됐고요. 오늘 또 저만 먹기 좀 아까우니까 이제 좀 나눠드릴게요. 나눠먹는 이 맛 아니겠습니까? 고기도. 일로 와보세요. 매니저님, 피디님, 빨리 지금 뿌려. 이거 한번 시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드셔보세요, 진짜. 와, 장난 아니야. 일로 와서 드세요. 거기 안 보여요, 형. 남자 좋아했던 건데. 진짜 맛있죠? 와. 야, 앵그리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쵸? 매콤해가지고, 나 이렇게 맛있을지 몰랐어. 그럼 일로 와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매니저님? 다시 또 해먹고 싶은 맛입니까? 아, 그럼요.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앵그리 너구리야, 신의 한 수가. 와. 누가 알려줬죠? 앵그리 너구리? 매니저님이 알려줬잖아요. 아,
어 그리고 안심. 오우 맛있어요. 좋았어요. 좋았어. 아, 좋았어. 너무 배고파서 빨리 네. ASMR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뿅. 아,